옥수수 퀴즈 모음인데 거지가 가장 싫어하는 색은 인색이래요. 가장 어렵게 지은 절은 우여곡절.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을 꿈이라고 합니다. 편식이 아무리 심한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먹는 것은 나이랍니다. 뼈를 깎는 고통을 가장 처음 경험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는 것은 소문입니다. 이슬과 심술에는 어떤 관계일까요? 밀접한 관계.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네 글자로 줄이면 무엇입니까? 꽃봉우리. 나폴레옹이 앞으로 하고 큰 소리를 외쳤지만 군사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앞으로는 한국말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37장 내용을 가지고 후반부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방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룻밤 사이에 몰살시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안정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유다왕 히스기야는 안심할 수 있었고, 백성들은 평안을 누릴 즈음에 오늘 38장에 넘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신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너는 이제 생명의 수완이 다 됐기 때문에 너는 죽을 준비를 하여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가 더 쉽게 한번 각색을 해본다면, 열심히 평생 모아서 돈푼이나 저축을 해놨고 자식들 뒷바라지해가지고 시집장가 다 보냈고 이제는 손자 손녀 낳아서 아이들은 재롱 보면서 노후를 보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수완이 다 됐으니 너는 이제 유언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시겠습니까? 감히 충격일 것이고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건강진단하다가 암병이라고 하는 판정을 받으면 그 병 앞에 우리는 팍 까부러져가지고 그냥 실망하고 좌절하고 마음 약해지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준 사건을 오늘 3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중대한 문제에 처했을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질병에 대한 위험, 또는 사업에 대한 위협, 직장에 대한 압박, 뭐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런 환경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먼저 철저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장에도 앗수르 왕 산헤립이 압사기를 보내가지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럴 때 그들이 이제 유다를 침공하겠다고 선전 보고문을 보낸 걸 받고 히스기야 왕은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앗수르 군대를 하나님께서 패전케 하고 그리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하던 산헤립은 돌아가서 자기 두 아들에게 목이 달아나는 비극을 만나고 맙니다. 자, 여러분,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겁니다.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음이 들뜨고
환희에 찬 감격을 가지고 있는 순간에 그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왔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히스기야는 곧 죽게 된다는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듣게 됩니다.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니 집안 사람들에게 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당시 히스기야는 39세 정도 되는, 그가 오늘 말씀에 기록한 걸 보면 중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후계자 삼을 후손도 두지를 못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데려가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형편에서 사형선고와 같은 이 예언인 가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웬만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단했는데 이런 암 저런 암 암병 판정만 받아도 우리는 사지가 떨리게 되고 아랫도리가 힘을 잃을 지경이니까요. 오늘도 이 설교를 하고 났는데 2부 예배 마치고 어느 성도님이 위암 판정받았다고 수술할 거라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암도 발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기냐가 중요한데, 그래서 몇 기 암이냐고 그랬더니 위암 초기래요. 그래서 요새 위암은 뭐 간단하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더군다나 초기 같으면 그래도 조기에 발견된 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냐고, 하나님께서 성공적으로 수술 잘 마치고 극복하게 할 테니 믿음으로 임하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격려를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좌우를 돌아보아도 해결의 조짐이 없고,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이런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중대한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한 처신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즉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죽음에 대한 통고를 받고, 2절에서 즉시 기도했다는 말씀으로 보아 히스기야는 망설임 없이 바로 하나님께 가서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인생의 중차대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상의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노력으로 헤치고 나갈 수 없는 이런 이거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런 사망의 구렁텅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줄 분,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상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녕 모든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의 기도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2절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각오입니다. 5절, 13절, 14절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지저귀는 제비같이 혹은 학이나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진실이 담긴 고귀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3절에서 경건한 삶을 기초로 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평생 진실하고 선하게 살아온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이스라엘 왕이 소개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성공한 왕은 세 명뿐입니다. 그게 다윗,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명의 왕만이 성공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를 왕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들이 나라를 통치하고 거쳐갔지만 그 중에 유일하게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이 세 사람만이 성공한 케이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왕은 이 세 명뿐이었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후대가 볼 수 있는 성전 문화를 남긴 것입니다. 후대가 교회 나왔을 때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이 복음이구나, 이것이 전도구나,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가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여러분,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우리가 남겨진 그 흔적을 만져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흔적을 남기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후대에 남긴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는 영적 힘으로 앗수르에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약소국이었기 때문에 강대국인 앗수르에 조공을 바치고 살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위에 오르자 히스기야는 그것 먼저 끊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그 조공을 끊음으로 인해서 앗수르 군대가 침략을 해왔고 포위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 기댔습니다. 사람과 타협하고 합의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 난관을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였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받았는데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항상 말씀이 우리의 거울인데 말씀 앞에 서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살지 못했고 말씀을 거역하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살진 않았는지를 비춰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문화를 창달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말년에 남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성전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37장에서도 그는 위기 가운데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말로 성전 회복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사람들이 오랜 시간, 긴 시간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인터넷 예배, 유튜브에 의지하다 보니 성전의 회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전을 소홀히 하거나 성전을 멀리하거나 게을리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또 그는 황폐화된 성전을 정화시키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우리의 예배가 식어지지 않도록,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예배를 회복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아 예배를 회복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성소를 회복하고 종교를 개혁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혁명은 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혁명은 뒤집어 엎는 거지만 개혁은 잘못된 걸 고치는 걸 개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끊임없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은 끊임없이 바로잡고 고쳐가야만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역시
후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적 비밀을 가르치는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행위를 기억해달라고 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래도 남다른 열심 가지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보려고 몸부림친 것 좀 봐주십시오. 저의 지내온 과거가 그래도 남다른 열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그걸 봐서라도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이 있을까요? 이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이, 과거의 우리의 믿음이 과연 남보다 앞선 믿음으로 제대로 믿음을 지켰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지난날의 자기 신앙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사 나의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온전했으면 얼마나 온전했고 정직했으면 얼마나 정직하며 완전한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할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0번만 할까? 7번 할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무한대로 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준 것처럼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데, 시편 6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부르짖는 우리의 곡성을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가 막힐 구덩이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서 부르짖고 나를 살려달라고 외치는 여러분의 외침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고 도무지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곡성을 소리지러 하나님 앞에 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구렁텅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연단 중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질병에서 회복되리라는 기도응답을 받고 19절로 20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서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자신이 당하는 육신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의 영혼에 유익이 된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원치 않게 이 재정적인 압박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질병의 위협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사업이 위태위태하고 직장에 눈치 보이며 압박을 받을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런 어려운 고초와 연단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에 이 히스기야 왕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연상케 합니다. 결국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었고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 데 대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중차대한 인생 시련에서 위대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시련이 오히려 인생의 큰 유익이요
신앙의 발전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들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여기 찬양 가운데서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확실히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병들면 병원 가지요? 암병 걸리면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지요? 그러나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말이에요. 병원 갔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수술하고 약 지어 먹는다고 다 사는 거 아닙니다. 죽는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걸 히스기야는 깨달았던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주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병 고쳐주시고 내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면 오로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뻔해요. 여러분도 그동안 믿음 그저 시원찮게 하고 개판으로 하고 그냥 뭐 얼렁뚱땅 하다가 죽을 병 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잘할게요. 지금부터 잘하세요. 지금 건강 있을 때 잘하세요. 돈 있을 때 잘하세요. 젊음 있을 때 잘하세요. 시간 있을 때 잘하세요. 히스기야는 평상시 이미 과거의 자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억해달라고 할 만큼 남다른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다급하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급하면 그제서 하나님 앞으로 잘 살게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충성할게요, 그럼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그래가로 하나님이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럼 진작에 잘하지, 진작에 잘하지, 벌써부터 잘하지. 왜 이제 병들어 죽게 되니까 이제 잘한다고 하냐? 히스기야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미 병들기 이전에 그가 왕으로서 모든 나라가 평안할 때도 그는 잘한 사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거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했잖아요. 남 못지않게 열심히 믿었잖아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럴 수 있지만 그동안 뭐 엉터리로 하다가 이제 와서 다급하니까 잘할게요, 잘할게요. 안 먹혀요, 안 먹혀. 그래서 우리 속담에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있을 때, 건강 있을 때 잘하고, 시간 있을 때 잘하고, 돈 있을 때 잘하고, 젊음 있을 때 잘하고, 있을 때 잘하세요. 이게 지혜로운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제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주시면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찬양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8절에는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19절에서는 산자는 주께 감사하며, 20절에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서원하기는 죽은 후에는 감사도 찬양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는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산자로서 찬양과 감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죽은 후에는 봉사도 헌신도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봉사도 헌신도 있으니 날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결단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소원들을 많이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 가운데 그런 소원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보사 축복을 해줬건만 하나님과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제멋대로 자기 잘라서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이 가운데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고 또 어려움 오면, 그러고 또 한 방 맞으면 그저서 또 빌어대면서 잘하겠다고 잘하겠다고 하나님을 놀려먹고 속여먹어요. 지금 기회 주셨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생명 주셨을 때 잘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을 일평생 찬양하리라고 소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 찬양할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연장받기 사모하는 심정으로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지향하였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삶의 자세에서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사도 바울의 삶을 연상케 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오로지 삶의 목적의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인생의 참된 가치요 삶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등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사할 줄 몰라요.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배은망덕하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의 가정에는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 근심 떠나지 않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이 사방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로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귀한 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게 최고의 감사예요. 어차피 이 세상은 죽어요. 죽을 사람에게 15년은 엄청 긴 세월이에요. 내가 만약 오늘 죽을 날인데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다, 그럼 80살 사는 거예요. 70 먹은 사람에게 15년은 이 사람은 85세 사는 거고요. 80세 사는 난 70세 사는 거구나. 아니지, 80 사는 거네. 15년 엄청난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에게 15년의 연장이라고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80 되신 분은 95세를 살 수 있는 거고, 85세 된 분은 100세 살 수 있는 거고,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연장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종일토록 가꾸니 행하리이다. 여기서 가꾸니 행하다, 히브리어로 다다라는 말인데 이 원문의 뜻은 문자적으로 점잖게 걷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심성 있고 신중하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조심성 있게 신중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뜻은 이것은 정성을 다하여 부지런히 일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정성을 다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심에, 건강 주심에,
아름다운 환경 주심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거, 금요기도에 새벽기도에 안 하는 거 다 게으름 때문이에요. 이거 죄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사 헌신하지 않으면 다 게으름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는 반복적인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짓고 있어요. 그래도 이게 죄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다급하고 당황한 일 닥치면 그러겠죠.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했죠. 뭘 열심히 해 그거. 주일날 삐끗 한번 왔다 간 게 뭘 열심히 했다고. 아, 그거 안 하는 게 무슨 기독교냐. 기독교 이름만 가졌어도 주일날 한 번은 삐끗 왔다 가요. 뭐가 열심히 해 그게.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아프기 전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거 내놓을 거 있어요? 이력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공적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요. 히스기야는 적어도 자기의 생명의 소환이 다하기 전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는 못하지만 하나님 제 이력을 기억해 주세요. 제 과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열심히 주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15년이라는 세월 연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종신토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뿐 아니라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이 진정한 평안을 주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따라서 고통이라도 겸손히 참고 순종함으로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만날까봐 겁나죠. 하나님 얼굴 부딪힐까봐 조심스럽죠. 우리가 여호와를 대면하는 것은 기도요, 여호와를 대면할 수 있는 길은 말씀을 보는 일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은 예배뿐입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살고 있나요? 오늘 히스기야의 맹세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맹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나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할 테니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게 부끄럽고 여태 잘못했어요. 이제 잘할게요. 근데 애들 보니까 그런 애들 치고 제대로 하는 애가 없어요. 늘 반복되는 얘기야. 회초리 맞으면 잘할게요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도로재택이야. 이래서는 안 됩니다. 도로함이 타불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뭔가 결단하고 소원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약속했으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겪어보셨죠? 하나님 저를 한번 관찰해 보셨죠?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잖아요. 이번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주면 제가 지킬 거예요. 반드시 지킨다고.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일년표 해시계가 뒤로 거꾸로 가게 하는 응답을 주셨어요. 기적까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어렴풋이 흐리멍텅하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는 2021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우리 모두도 다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